우리 한껏 기는 놀이 하는 곳이에요. 네, 옛날에는 황토를 갈아서 집 만들었어요. 아, 집을 만들었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아, 그렇죠. 황토 염색해서 황토 옷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 황토를 물에 가라앉혀서 그 위에 맑은 물 뜨는 물을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황토물. 황토물. 황토 뜬물. 황토 뜬물. 자, 지장수라. 지장수. 아, 지장수라 그래서 참 좋은 물이 좋고요. 그렇죠, 먹는 물. 예. 그리고 또 그 야생동물들은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황토에 가서 자기 몸을 굴려서 자동적인 치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서 바르시는데 그냥 발만 적시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마사지해 주시면 좋아요. 좋죠, 좋죠. 예, 예, 예. 저는 재밌게 노시는 동안에 속옷 안 입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예. 네. 재밌게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예. 네,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레이디스 퍼스트 게임을 해야죠. 게임 해야죠. 게임 예, 게임. 오케이. 우리 재밌는 게임 없을까요? 먼저 팀을 나누면 어떨까요? 네, 이거 할까요? 이거 네, 이거 할까요? 모자 대 빈모자? 야, 이거 대대치 오케이. 우리 이제 게임 시작할 건데. 그래서 게임 시작해야 되죠. 퀴즈를 외칠 때 뭔가 그거 외쳐야 되잖아요. 어떤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뭐 각자 그럼 짤까요? 우리는 어떻게 뭐를? 우린 일단 여기에 그 지역이 양평이니까. 네, 감자. 아니, 양평. 감자 하고 싶어요? 아니, 감자. 감자? 그러면 감자로. 또 쉬워요. 감자 쉬워? 네. 오케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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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자로. 저희는. 아재 어때, 아재? 아재. 아비, 재원. 아비, 재원. 아저씨 말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황토 어때요, 황토? 황토? 네. 황토랑 좀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 어, 맞아요. 그럼 황토로 합시다. 네, 준비됐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먼저? 하나, 둘, 셋! 황토! 하나, 둘, 셋! 감자! 먼저 드릴게요. 네. 100가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황정하게 덤빈다는 뜻의 속담으로 우물에 가서 땡땡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땡땡이 들어간 말은 1번 커피, 2번 미숫가루, 3번 풍류, 4번 어묵. 양! 감자! 감자! 3번 풍룡이요. 정답. 아! 아! 아, 이제 연습해. 감자. 연습해요. 아니요. 그건 뒤에 봐. 잠깐. 정이 많으니까 내가 또 만들었어. 죽어봅시다. 두 번째. 감자. 황토. 감자 팀. 감자 색깔로 만들겠지. 난 걸었어. 걸었어. 진짜 걸었어. 아, 두뇌 회전 간다. 문제 드릴게요. 누나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매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매형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아! 감자. 잘했어. 차형.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다영, 2번 처남, 3번 형님, 4번 처형. 감자, 황토! 감자 빨았어요. 모르지. 1번 처 1위 빼고 있어. 4번 처형. 황토! 2번 형님. 네. 감자! 아. 2번 처남. 네. 야, 아, 이거 황토, 황토! 아니야, 감자! 3번 형님. 네. 아, 오케이! 오빠! 감자 외쳐! 오빠! 감자 외쳐! 감자 외쳐! 감자! 1번이에요. 1번 뭐예요? 1번 뭔데요? 모르잖아. 그냥 1번 아직 안 했으니까. 형님! 황토! 1번 천암! 자, 2번! 황토 2번! 매형! 아, 그래요? 본인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1번 자형, 2번 처남, 3번 형님,
4번 처형. 황토! 정자! 황토 불렀어요. 네. 1번 자형. 정답. 자형이란 말도 너무 어려워요. 에이, yo, what's up, babe? What's up? 번질라고? 아니. 어머 정답. 어머 정답. 그냥 발라서 한 거야. 아, 이거 이냐 이냐.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모방하므로 아이들이 볼 때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비유한 것으로 아이 보는 데는 땡땡 또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감자는 못 먹는다.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이 보는 낙이. 저 황토 아이 보는 데는 술을 먹는 거. 땡. 음주를 하면 안 되죠. 와 아, 감자 뭐야? 생물. 아 감자 물.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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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원샷을 잡겠다. 아. 감자 물 삼. 땡. 보통 여름에 냉장고에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야. 아! 감자, 찬물. 근데 왜? 아,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미안해. 아, 피도 좋아. 좋아. 감자 내가 잡을 거야. 좋아 좋아. 오케이 다음 퀴즈. 다음 퀴즈 다음 문제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표 고전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섭의 자식인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함을 한스러워했는데요. 그렇다면 홍길동은 자신의 아버지를 평소 뭐라고 불렀을까요? 황토 사수. 땡. 황토 천하. 황토 사부님. 땡. 황토 산토. 땡. 안방만. 땡. 비슷했어요. 아버지잖아요. 힌트 주세요. 두 글자. 황토 영감님. 황토. 황토 대합. 아니. 감자! 영감! 아까 말씀하신 영감이어서 제가 끝나나 봐요. 아! 황토! 황토! 대감! 아! 진짜 어렵다. 내가 이번에 동윤 씨한테 아 친절하게 깊이 관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열심히 해! 어디 뭐 이미 좀 포기했어요. 네, 두피 마사지. 자, 이렇게? 마사지. 자, 아비 미용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굿? 트리트 마사지죠? 어때요? 아, 이거 떠맞아요. 아, 시원해요? 아니, 시원한 것보다. 시원하다. 오케이? 어, 진짜 진심. 콜? 진심? 고? 다 오케이. 아, 이거 봐. 역시 딱!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어, 멋있어. 라고 할 줄 알았지? 네, 라고 할 줄 알았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래동화, 번우와 중교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과일을 놓아주는 공부 두 가지가 있어요. 황토! 학! 뭐야, 두 가지요? 감자! 학과! 황토! 황토! 학! 제비! 학! 제비야! 노래도 있어요. 아! 아!
아! 감자! 검은색이죠? 네. 호랑나비! 너! 아! 까마귀! 까마귀! 황토! 둘 다 검은색이죠? 황토! 어! 황토! 황토! 아, 잠깐만! 남자, 아니, 안 끝났어요. 아니, 나 황토! 황토! 아니, 다, 아, 다 내려봐! 나 해야 된다니까? 까마귀 두 마리! 아니야! 잠깐만. 빨리 할 수 있어요. 할 거야? 그 검정색들이 누가 있지? 황토. 까마귀. 까치. 예! 예! 몰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동영군을 마지막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저. 저 다 굴었어요, 진심. 이미 머리도 굳었고요, 얼굴도 이제 했고, 아까 빠졌고.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 올라가.